여야원님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 여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9월 말에 9월 달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더욱더 이런 법안에 매진해야 될 텐데 지금 재판 중이구나 수사적인 사건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위법적 청문회라고 부릅니다만은 진행한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더욱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상당수 안 왔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질문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수사 외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안 온다고 해서 10월 7일 날 국정감사에서 재연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김영 간사님께서 나중에 정인 참고인 채택 때 배제를 하셔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그 경찰관들을 국회에 부른다는 이런 비판을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1분 다 마칠게요. 아울러서 지금 아침에 우리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여러 의견 교환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등록 관계, 남의 저 가족 관계 이걸 알아본다는 게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아셔야겠습니다. 90년대 제가 기자들 할 때만 해도 여기 많은 또 언론인 출신이 있습니다만 사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의 가족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고 2001년 넘어서면서 특히 그 이전에 2010년대 초에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때 공무원이 그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는 사실로 구속되고 큰 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인적 상황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후에 시에 그리고 증인 문제에 만약에 최영두 간사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행안위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다 못하죠.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현직이 다 옵니다. 아니, 그 현직 고위가 다 오고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도 현직 경찰, 심지어 해경에 있는 저 말단 경찰들 다 출석해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줬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보다 더 심대한 방송사에 대한 청보 민원에 대한 사주를 유일임 현직 위원장이 했던 거고 현직 위원장은 뒤로 하고 직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방탄 방심입니까 지금? 여당은 방탄을 하겠다는 겁니까? 방심위를? 왜 반복해서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방심위 직원들을 왜 악마화시킵니까 자꾸? 국회의원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 되죠. 직무를 유기하고 그러면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월급 뱉어내세요. 오늘 회의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을 다수의 원리도 원리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 총선에서 부여한 국민들의 의사를 왜 반하는 주장을 여당 간사가 앞장서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시죠. 필요할 때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회방 놓고 또 나가고 이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 됩니까? 월급 반납하십시오. 저 그리고 한 가지 잠시만요.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제기하신 수사 경찰들을 불렀을 경우 이게 수사 방해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준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은 서울경찰청장, 중부경찰서장, 양천경찰서장입니다. 직접 수사하는 경찰들이 아님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타협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팩트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계셨던가요? 이준석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저희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